어라? 또 해줬다. 여기 불안한 것 같아. 사다리고. 하시는 방법, 날씨에도 할 수 있는 게. 뭐야, 쟤 왜 죽어? 추워서 그런가 봐요. 영하의 날씨에 고프로 11 미니가 죽었다. 이왕이면 자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내가 해줄게. 바람이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추웠다. 하나, 둘, 셋. 박수를 쳐서 영상과 소리를 맞추기 쉽도록 한다. 박수 한 번 치고 엄살이 심한 바라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드론 영상과 영상을 맞추기 편하게 박수를 쳤다. 안녕하세요, 바람이다. 미니3 프로 날리다 보면은 소리를 어떻게 넣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 알리에서 파는 거고요. 한 4만원 정도 돼요. 3만 얼마요? 그래가지고 사용법은 그냥 빼시면 됩니다. 빼서 이렇게 하나 꽂고요. 이 연결하는 부분을 여기 충전하는 데가 아니라 호스트에 연결하니까 되더라고요. 집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호스트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 요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켜집니다. 소니 TX660과 울란지 J12 음성 차이를 들어보자. 켜지면서 연결되면서 이때부터 녹음이 돼요. 켜지면서 연결되면서 이때부터 녹음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여기 화면 녹화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요 전원을 켜고 나면은 이 화면 녹화를 했을 때 여기에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분하고 DJI RC 조종기에 있는 녹화분하고 같이 싱크를 손뼉을 딱 쳐가지고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싱크를 맞춰갖고 편집을 하시면 녹음이 되는 그런 영상이 준비가 됩니다. 놀라운 결과다. 음성을 깨끗하게 잘 담는다. 소니 TX660의 소리가 조금 더 풍성하지만 울란지 J12의 소리도 깔끔하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가격 차이는 무려 138,000원이다. 녹음기 두 대와 비교하면 316,000원 차이다. 그래서 녹음을 해볼게요. 오늘 엄청 추운 날이거든요. 아, 그리고 드론을 사용하실 때 소리가 들어가면은 참 기록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늘 비행을 하실 때 네모나게 찍어 놓으시고, 미니3 프로하고 미니3의 최대 차이점이 센서잖아요. 센서라기보다는 저는 액티브 트랙이라고 보거든요. 이 액티브 트랙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포커스 트랙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비행을 시키시면
아주 아름다운 영상을, 전문가적인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바라는 마이크 리뷰보다 드론 설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DJI RC를 이용해서 DJI RC를 이용해서 무선 녹음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원테이크로 가볼까요? 아까 했던 말 그대로 원테이크로. 토끼님은 마이크를 멀리 달아놔서 소리가 작다. 4만원대 무선 마이크입니다. 39,000원이니까 3만원대라고 해야 되겠죠? 그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갖고 2채널로 녹음을 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요거를 DJI RC 여기 호스트에 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껴서 사용하신다면은 드론과 조종기의 녹화를 하면서 녹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녹음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DJI RC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를 사용하신다면은 조금 더 편하게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활용도는 삼성폰 같은 경우 혹은 C타입을 지원하는 그런 영상기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활용 방법은 개개인이 찾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DJI RC하고는 연결해갖고 음성을 녹음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 품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보죠. 안녕. 끝. 끝. 오, 조심. 다들 추운 데서 고생했다. 아우, 손 시려. 아우. 소리에 싱크가 안 맞습니다. 그냥 녹음기로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몰라도 영상하고 같이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은 있습니다. 아우 손시 려 하고 영상에서 려 하고 맞추는 거죠. 이 정도가 뒤로 가면 돼요. 아우 손시 려 입에 맞죠? 이렇게 하면 입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다시 하나로 맞추면은 입이 딱 맞는 영상이 됩니다. 지금 동영상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얘를 먼저 꽂고 얘를 꽂으니까 마이크로 녹음 중이라고 하고요. 마이크가 둘 다 녹음되는지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둘 다 녹음이 아마 잘. 갤럭시 노트 9을 사용하고 있는데 녹화 버튼을 누르고 녹음은 안 됐습니다. 휴대폰에서 녹음이 됐어요. 녹음 기능 있잖아요. 기본적인 녹음 기능. 요 기본 앱에서 제공하는 녹음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 녹음이 잘 됩니다. 지금 파장 보시면은 이렇게 잘 녹음이 돼요. 녹음 따로, 영상 따로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녹음기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가격을 생각한다면은 가격을 떠나고 이건 좀 안 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솔직한 바라다. 아무튼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끝. 진짜 끝. 그만할 거야. 안녕. 바라던 드론 출연료는 밥이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보기 또는 댓글에 구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인트로 영상 무료로 받아가세요. 자막은 없이 올려놓겠습니다. 구글 기본이 15기가일 겁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 다운로드 못 받으실 거니 사용하실 분은 빠르게 다운로드 하세요. 추천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